저희는 발달장애인 가족 문화기획단 행복하게입니다. 네, 저희는 이 제주도 북촌에 있는 돌하루방 미술관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발달장애 가족들이 모여서 재밌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숲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숲놀이도 하고 미술놀이도 하고 발달장애 가족들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주말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해서 이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너무 힘든 시기를 다 보내고 있는데요.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가족들이 다 함께 야외 공간에 나와서 숲길도 걸어보고 또 특히 저희는 이 곶자왈을 맨발로 걸어보거든요. 맨발로 걸으면서 가족들과 일주일 동안 쌓였던 묵은 이야기들도 하고 도란도란 서로 얼굴도 봐가면서 발이 따가운지 하늘에 빛이 얼마나 좋은지 엄마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우리 아이의 머리에 뭐가 내려앉았는지 이런 걸 서로 봐주면서 가족들만의 시간을 굉장히 풍성하게 보내고 있답니다. 코로나라는 이 엄혹한 시대에 사실 발달장애 가족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이 코로나 지침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하지만 그래도 야외에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심을 하고 있고요. 도채비 놀이 중에서 도채비에게 찰떡을 만들어서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의 소원을 담아서 도채비에게 소원을 빌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가족들도 또 조금씩 집에 가서 만들어보는 그런 활동을 기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밖으로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좀 서로서로가 불편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방해 어떤 요인 없이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 편안한 공간에서 안전하고 이렇게 또 맑은 숲속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더없이 또 오늘 활동이 굉장히 좋았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술관이라는 마당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이 공간을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 아래 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조금 더 유익하게 이런 공간이 쓰임새가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즉 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저희는 다양한 장애인식 개선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장애인식 개선 그림책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리고 또 글을 쓴 주원이는 대단해인데요. 저희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9살 임주원입니다. 난타북과 튜브, 자석 낱말 카드를 좋아해요. 맛있는 엄마 밥과 고기도 정말 좋아해서 친구들보다 훨씬 크지요. 나는 학교에 가는 게 좋아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10시 30분, 중간 놀이 시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친구들이 술래잡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나는 친구들 곁에서 친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요. 주원아, 같이 놀자. 주원이는 우리랑 놀기 싫은가 봐. 우리끼리 놀자. 나도 같이 놀고 싶어. 하지만 너희는 너무 빨리 달리고 나는 술래잡기 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워. 그래서 너희가 하는 걸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술래잡기는 정말 재미있어 보여요. 봐도 봐도 싫증나지 않는 놀이에요. 친구들이 즐겁게 웃고 달리는 모습을 보면 나도 행복해져요. 나도 같이 달리는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빨리 달려갈 때도 있어요.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요. 나는 친구들이 울거나 선생님께 혼나거나 다치는 게 너무 속상하거든요. 친구들이 우르르 계단으로 뛰어가다가 유민이가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났어요. 아, 큰일이에요. 유민이는 피를 보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유민! 이유민! 나는 유민이 곁으로 가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어요.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유민이도 나를 보고 방긋 웃어주었어요. 오늘은 신나는 체험학습 가는 날. 숲속 공원에서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았어요. 나무 그네도 타고 정글짐도 올라가고 맛있는 도시락도 먹었어요.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래요. 어? 원준이가 두리번 두리번 주변을 둘러보네요. 어떡해. 엄마한테 혼나겠다. 원준이가 숲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모양이에요. 원준이의 눈이 벌써 글썽글썽해졌어요. 김원준! 김원준! 나는 원준이에게 가방을 쑥 내밀었어요. 어? 주원아, 어떻게 찾았어? 주원이 진짜 대단하다! 원준이와 친구들이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내 마음은 두둥실 하늘까지 올라가는 기분이에요. 원준이는 숲속에 오자마자 가방을 저 멀리 던져두고 노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정글짐을 올라갈 때 나는 원준이 가방을 찾아왔지요. 나는 친구들 곁에서 늘 친구들을 보고 있어요. 나는 친구들이 정말 좋아요. 코로나19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도 자세히 보면 그리고 언뜻 봐도 아주 사랑스럽고 또 장점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비장애 아이들과 우리 장애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세상이 얼른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행복하게처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